전남대학교를 다니면서 이런 곳에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거 잘 몰랐는데 여기 이런 기념비가 있다는 거에 알게 되었고 전남대학교가 5.18 그 시작인 거 그런 것도 알게 돼서 5.18과 민주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기 길로 자주 다니세요? 네. 여기가 다니면서 저기 기념비 있는 거 알고 계셨어요? 네, 저거는 알았어요. 저게 그러면 무슨 기념비인지 알고 계세요? 그건 무슨 여기가 5.18 시작점이거든요. 5.18 시작된 곳인데 네. 5.18이 민주화에 얼마나 기여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10점 아니에요? 10점? 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민주화 점수를 준다면 어느 정도? 0점이요. 0점이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0점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조금 한 1점이라도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일단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걸 위해서? 투표? 투표? 네. 감사합니다.
자주 나오세요? 네. 여기 문화전당이 건립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건립되면서 옛날 도청이 없어지잖아요. 일부가 없어지는데 알고 계셨어요? 네. 그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하세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차피 좋게 새로 쓰는데 그 건물 있어봤자 쓰여질 때도 없는 것 같고 또 예산 낭비도 되는 것 같아요. 나 근데 여기 민주주의 상징인 도청이 문화전당 때문에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유지가 돼야. 왜 유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5.18 관련돼서 역사적인 거 장소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네, 감사합니다. 여기가 무슨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알고 그런 거 잘 몰라서 지금 들어가서 보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명동성당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예요? 글쎄, 그냥 크다. 크다? 유명하다. 오늘 그럼 좋은 추억 만드셨어요? 네. 명동성당을 TV에서 하고 책에서만 보다가 와보니까 너무 신기하고 봤던 것보다 되게 크고 안에도 굉장히 조용해서 놀랐습니다. 이곳이 천주국 기도가 시작된 곳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만한 곳인 것 같고 주변에는 진짜 유리유리한 건물들이 많은데 이곳만 이렇게 종교적인 곳이 있어서 너무 신기하고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인지 아시나요? 5월 1일은 바로 근로자의 날입니다. 먼저 전태일 하면은 이제 근로자가 많이 생각, 근로자 그쪽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쪽 평화시장에서 먼저 전태일이 일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분신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전태일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이렇게 사회에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이렇게 역사를 했고요. 우리나라 민주주의에 그만큼 큰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청춘그리기의 팀장 노명석입니다. 저희는 광주, 서울, 부산 이렇게 총 세 군데의 민주주의 역사 현장에 관해서 탐방을 해보았는데요. 저희들은 주로 20대들이 현재 민주주의 역사 현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역사 탐방을 통해 얻은 결과물로는 민주주의는 피와 눈물에 피와 눈물로 통해서 얻어진 결과물이었습니다. 청춘 그리기 파이팅! 좋아, 이거 시작해요. 시작! 청춘 그리기 파이팅! 파이팅!